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서 어려운 서울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절대 자리 안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성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이병헌을 누르고 이병헌을 누르고요? 6위를 하셨어요. 왜 서울시장 출마 시에 안철수 후보를 거론하시면서 왜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 분의 신사분이 봄 향기 가득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세훈. 고맙습니다. 그 항상 오세훈 후보님한테 따라다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준수한 외모, 그다음에 외모를 능가하는 샤프함. 아. 그래서 봤더니 94년도에 MBC에서 오변호사 대변호사 이걸로 인기를 엄청 얻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96년도, 97년도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이거 사회도 하시고요. 원래 방송에 욕심 있으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네. 일조권 소송 이어가지고 그거 이제 설명드려 나갔다가 네. 그 전에 일조권이라는 게 최초로 승소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예 환경권이라는 게 처음 인정된 사례다 그래서 일면에 크게 날 정도로 이제 승소하다 보니까 그거 나와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나갔다가 이거 저 법률 용어를 많이 안 쓰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네. 참 특이한 변호사다. 네. 방송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얼떨결에 나갔다가 마스크가 되시니까 그러게요. 캐스팅이 된 거잖아요. 아니, 게다가 96년도에 동아일보에서 결혼하고 싶은 남성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이병헌을 누르고 이병헌을 누르고요? 6위를 하셨어요. 야. 게다가 남성 정장 브랜드 TV CF 모델도 하시고 아니, 일단 그때 미혼이셨어요? 그때 아니, 결혼 이미 했죠. 아닌데 너무 그렇게 극찬하시면 네. 요즘 젊은 분들이 보면 라떼라 그래요. 라떼에서는 엄친아이자 완전히 잘 나가시는 방송에서 봤는데 이 황태자 이미지신데 네. 동대문 시장에서 뭐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다고 지금 이 이미지와는 달리 네. 어렸을 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네 군데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2년 보장이 안 되잖아요, 전세가.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집안이 어렵더니 어머님이 동대문 시장에 이제 수혜품을 내기 시작하면서 네. 조금 생편이 푹 트이더니 네. 남대문 시장에 딱 3평짜리 네. 딱 사람 하나 들어가 앉으면 물건이 가득 차는 데서 수혜점을 파셨어요. 네. 근데 이 집 없는 서름을 그렇게 겪으셨는데 공급 호수는 36만 호로 가장 작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공약이고 네. 경험에서 우르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약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숫자 경쟁을 하잖아요. 네. 곰곰 따져보니까 실제로 후보들이 공약해야 되는 거는 제가 시장이 됐을 때 더 공급하는 양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솔직한 거죠. 매년 내버려둬도 그 허물어지고 지어지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막 숫자 부풀리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아예 36만 호다 딱 얘기하고 추가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제가 노력해서 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쉬웠다.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어떤 업적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한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만 더 피치를 올렸으면 정말 뭐 런던이나 파리, 뉴욕과 같은 도시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로 인프라 투자가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실정 때문에 엊그저께 나온 통계자료 보니까 뭐 가난한 분들은 훨씬 더 어려워져서 예 어떻게 뭐 손 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복지에 미친 복지 시장이 되시겠다고 어디서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 제가 할 때도 그런 목표가 있었지만 이번 1년은 그런 그 글로벌 경제 문화 창조 도시 된다는 이런 그 거창한 담론보다는 1년 동안에는 이 어려운 분들 보듬는 생활 행정 실용 행정 올인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재산세를 거두고 나서 네. 반 정도가 공동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한 50%를 네. 공동분을 해서 재배분하는데 그거를 강북이나 다른 네. 지역에서는 더 올리자 그러고 네. 강남이나 많은 데서는 이미 인구 비례로 볼 때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정도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 서남권의 구로, 금천구라든가 아, 뭐 서북권의 은평구, 또 동북권의 도봉구, 강북구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거의 열몇 배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는 도저히 강남북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고육책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강남 서초구 주민들은 뭐 환영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25개 자치구,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구청장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합의를 해서 이제 절반은 그대로 쓰고 절반은 모아가지고 균등 분배하는 걸로 해서 강남북 균형 배출을 맞춘 거죠. 정확히 말하면 강남과 비강남 지역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공약을 냈느냐 하면 종부세, 이건 국세거든요. 종부세를 지방세화 하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뭐 어차피 재산세하고 성격이 같은 세금인데 네. 그거를 국세를 지방세화 해가지고 공동 배분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뭐 여유 있는 자치구건 조금 좀 열악한 자치구건 여유 있게 재원을 쓸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 지금 윤두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꽤 긴 시간을 후보님 의정활동 하실 때도 또 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옆에서 보시기에 이번에 좀 훈수도 좀 더 주시고 좀 보완할 것 이거다라고 좀 날카롭게 한번 지적 좀 해주시죠. 깨끗한 정치.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엄청나게 이 새로운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네. 그것을 늘 주장했고 또 이른바 말하는 오세훈법이라는 걸로 또 결실을 맺었고 혁신과 좀 개혁의 아이콘이셨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합리적이시라는 느낌을 받는데 왜 서울시장 출마 시에 안철수 후보를 거론하시면서 왜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 갈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아까 민심을 들어보니까 당에서도 민심에서도 출마해서 마무리해라 하는 요구가 컸던 것만큼이나 네. 똑같이 중요한 게 들어가면 반드시 단일화해라. 네, 네. 야권 분열 상태에서 선거 치르면 필패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약속하고 들어가라. 네. 제가 고민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저는 시장 두 번씩이나 했는데 네. 내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 네. 출마 전에 네. 안철수 후보에게 당으로 들어오셔라. 네. 들어오시면 저는 안 나갈 수도 있다. 네. 아마 그때 들어왔으면 지금쯤 인기가 더 폭등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박수 많이 쳤을 겁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기존의 정치문법하고는 맞지 않는 행동이죠. 하려면 과감하게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니까 대의적으로 생각하시고 원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제가 네. 밑바탕이 되겠다, 미랄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겠다, 들어오시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무려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네. 저로서는 황금 같은 기간에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보는 기간이었는데요. 지금 그 스타트가 늦어서 쫓아가느라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진심은 잘 전달이 안 되고 아니 뭐 저 사람 흐리멍텅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대의에 의한 사실은 희생이셨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진심이라고 믿어주실 분들은 믿어주실 거고 뭐 변명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변명이라고 보실 텐데 저는 정치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지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 지금은 이제 그 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이잖아요. 네. 당의 후보는 개인의 후보가 아닙니다. 제가 출마하기 전에는 제가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하고 당의 후보로 선택되는 순간 저는 국민의 힘의 대표자잖아요. 네. 양보하기가 쉽지 않죠. 예. 지금 보니까 정말 대의를 위한 진심이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제가 당에도 그렇고 뭐 국민 여러분께도 그렇고 지은 죄가 많아서 고비마다 사실은 남들보다 고민을 조금 더 하다 보면 네. 뭐 보통 분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언행을 할 때도 있는데 네. 사실 그 바탕을 들여다보면 바탕에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지난번에 내가 죄 지은 걸 커버할 수 있을까? 이번 선거에서 좀 꼭 그걸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책을 많이 고민한 전문가 섹터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거랑
그거를 그냥 일반 시민들에 있는 도메인에 올려가지고 좋냐 싫냐, 좋냐 싫으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사실 다른 문제를 푼 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오로지 네. 뭔가가 와야 돼서 한편으로 저는 대의도 좋고 전문성도 좋았지만 정치, 제가 선배님한테 말씀드리긴 좀 뭐하긴 한데 정치라는 건 좀 다른 속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너무 정의롭게만 생각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만 해도 피가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하라 그러면 절대 자리 안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계속 가세요 그냥. 네. 오늘 키워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 후보님은 시작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겨서 상황을 반전시킬 그렇죠, 수 있는 방법. 그게 대의를 위한 진심이라고. 네, 그런 보시면.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셔서 후보님이신데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야권 단일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야권 단일화도요. 저는 보통 얘기되는 거하고 좀 생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를 상정하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당연시해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막판에 3월 초에 단일화하잖아요. 그러면 양쪽 지지하던 분들 마음 따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시너지 효과 내기가 예, 그러니까 의문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후보자들은 툭 털고 그래 내가 여론조사에서 졌으니까 도와드려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나 우리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마음이 따라가는데 한 2, 3개월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단일화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왔고 그러면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협상이나 결단으로 단일화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특정인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게 원팀으로 뭔가 콜라보되는 전체 그렇죠. 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걸 연정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제가 뭐 공동운영이라는 서울시 공동운영 내지는 뭐 외국에는 연립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을 썼던 게 바로 그런 표현인데 아, 그것도 또 우리 당에서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겨서 이기면 되지. 지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내년 대선에 교두보가 확보되는 건데 자꾸 분노하신 건 이해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분노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노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승화시키느냐가 이기는 데 바탕이 되는 건데 실제로 분노에 불을 붙이는 이야기를 하는 게 표현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분노를 자극하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기는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임기가 1년짜리 시장 선거이다 보니까 네. 이게 연정이라는 부분들이 국민들은 안와닿으실 것 같아요. 초유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대가 되면 옛날에는 강제로 사정정국 만들어서 영입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늘렸죠. 국회의원 숫자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물론 뭐 저항은 있었지만. 그런데 최근에는 여소야대가 되면 그냥 무력합니다. 일을 못해요. 사실 대통령제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내각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아니면 그 정부가 그냥 무너지고 새로 선거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다음 대선도 그렇고 연정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를 좀 부어 넣어 주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그 대의를 위한 결단에서 결자 해지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울시장으로 되셔가지고 같이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시다. 그 자신감은 그동안의 세월이 헛되지 않고 굉장히 이 서울시와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님이 되시면 정말 첫날부터 능숙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0년 만에 자기가 내려놓았던 그것 다시 가져와서 그 당시 못했던 것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대로 하면 안 되고 10년 동안 업그레이드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세계의 이 다른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 발 더 앞서는 그런 서울시 되도록 첫날부터 능숙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응원을 받아서 우리 오세훈 후보님 저희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시장 재수생으로 나섰습니다. 통상의 상황이라면 아마 이런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서울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는 지형지물과 기후에 정통한 노련한 지휘관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전투에서의 승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편익 증진, 행복의 증진, 삶의 질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0년 전에는 유능하고 멋진 오세훈 시장님이 우리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인간 오세훈이 더 연글고 성숙해져서 가슴에 대의를 품고 다시 우리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오세훈 후보님의 도전을 그래서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종 확실히 받으시라고 우리 야채들에서 응원에 파이팅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시죠. 첫날부터 능숙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